문 같은 것들이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고 이게 뭔가 취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집주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이상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허점이 생깁니다. 그 취약점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는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이버 세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펜시브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티오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준입니다. 화이트 해커로서 제가 활동한 지는 이제 10년 차가 됐고요. 사실 이제 보안이나 해킹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지는 16년 차입니다. 해커들의 세계에서는 유명한 사람? 글쎄요. 해킹 대회에서는 이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하는 사람 뭐 1% 안에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인터뷰하셨던 거 보니까 수구리는 안 잡으면 다 맞아요. 하지만 세상은 넓고 천재는 많다. 맞아요. 사실 많이 거만해졌네요. 그때에 비해서. 해킹이라는 것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전을 검색을 해봐도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이제 그런 행동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일어나는 곳은 화이트 해커는 그런 발견된 취약점이나 공격 기법들을 이제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보안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블랙 해커들은 이제 그런 취약점들을 공격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블랙 해커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나요? 사실 이제 어떠한 공격을 성공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현관문만 열었을 때와 또 안방이 잠겨 있는데 안방에 이제 금고를 열었을 때랑 이런 좀 피해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블랙 해커도 어떤 경위로 어디까지 침투를 성공했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좀 달라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큰 규모로 있었던 사고들은 아무래도 개인 정보가 이제 탈취되는 경우, 그래서 실명 그리고 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개인 정보들이 많이 이제 탈취가 되었었던 적이 많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자산을 이제 탈취당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돈 5,7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유출됐는데요. 피해 규모가 뭐 적게는 몇십억에서 크게는 몇백억까지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IoT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터넷에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도 요즘에는 뭐 GPS나 뭐 네트워크 같은 경우로 연결을 해서 원격으로도 그런 공격을 통해서 자동차를 탈취하거나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나리오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해킹 자체는 불가능한 영역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이제 코드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큰 프로그램에서 실수가 보안적으로 공격이 가능해지면 그걸 보통 취약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빼내는 게 좀 이익이 많이 되나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이제 부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또 이제 악성 코드들이 있고, 또 일반인들한테 보통 뿌려지는 악성 코드가 좀 다릅니다. 사실 행위가 일반인들한테는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는 샷건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뿌려놓고 걸릴 사람 걸려라 라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도되는 그런 공격들은 단순히 그냥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바로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어떤 그냥 동영상을 봤을 뿐인데 감염이 되는 그런 이제 악성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앱에서 그냥 영상을 봤을 뿐인데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서 거기에 있는 주요 정보들이 탈취가 된 경우는 아마 경찰하고 가장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해킹에 침투 시도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관제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런 이제 문 같은 것들이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고 이게 뭔가 취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집주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취약해서 도둑이 될 수 있으니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보안팀에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 화이트 해커들은 자사의 그런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서버들이 해킹 당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격 시도들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런 것도 어떻게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고요.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사고 대응을 하는 이제 화이트 해커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시스템이 어떤 경위로 해킹을 당했고 언제 해킹을 당했고 해킹을 당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누가 이런 공격을 했을 것이며 특정할 수 있는지, 그런 범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보안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객사들의 그런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을 실제로 저희가 공격자 관점에서 해킹을 시도를 해보고 발견된 취약점들과 그리고 그 취약점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권고를 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국내와 해외를 둘 다 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만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대기업들, 특히 이제 제조 쪽에 있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LG전자, 카카오뱅크, 그리고 토스, NC소프트나 뭐 넥슨, 그리고 펍지 같은 회사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랑 일하시는데 약간 대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도 보안팀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보안 취약점도 그렇고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좀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팀에서는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외부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스템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공격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이제 외부 컨설팅 업체들과 같이 일을 해서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킹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유명하다면 유명한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들은 이제 뭐 뎁콘이라고 하는 매년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의 일부인 대회가 있고요. 가장 명예로운 대회이기도 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총 10번을 출전을 해서 5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4번은 준우승을 했습니다. 화이트 해커가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해킹해 숨겨진 답을 찾아내면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본선 진출팀이 24시간 동안 경쟁을 벌인 끝에 우승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 PPP팀이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엄청 쟁쟁한 팀들 많이 나와서 훨씬 더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것 같고요. 해킹 올림픽에서 좋은 수상을 했다는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도 사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데서 뭐 리크루팅 연락들은 자주 받았습니다. 범죄 관련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다. 범죄 관련 제안. 네. 범죄 관련해서 제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오는 요청은 그런 거예요. 아, 랜섬웨어에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뭐 핸드폰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아니요, 절대 풀지 않죠. 네. 워라벨. 사실 아니다. X로 가야 되나 이거는? 오면서도 X인데. 세모? 아, 세모로 갈게요, 그러면. 워라벨이라는 거는 지키려면 지킬 수 있지만 저희 업무 성향상 특징상 이게 일과 생활을 따로 분리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꽂혀 갖고 몇 시간을 보고 났더니 막 밤새 버렸다. 이럴 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밸런스가.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다시 고쳐놓으려면 또 노력을 해서 고쳐야 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또 운도 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취약점들을 발견한 경우도 있어요. 프로젝트 초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천천히 마지막에 좀 여유롭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초반에 시간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끝에 달려서라도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크런치 모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영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5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어로 된 이런 자료들도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최신 기술이나 기법에 대한 그런 발표 자료, 논문들이 다 영어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필드가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문이나 기술 자료들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학도 되게 중요한데 수학도 이제 종류가 많아요. 단순히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수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하는 수학이 있는데 해킹을 할 때 직면한 문제들을 좀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수학을 많이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역설적일 수도 있긴 한데
대학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학벌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컴퓨터 지식을 많이 쌓고 잘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 뭐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주변에서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하면 대학 진학을 추천을 하긴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반 지식을 쌓는데 정규적인 그런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주변 이제 동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고생하는 친구들 옆에서 이해가 안 된 것들은 서로 토론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사회에 나오기 전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리의식하고 도덕성입니다. 아무래도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는 사실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보통은 할 수 없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그런 유혹이나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그런 유혹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되게 좀 강인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력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그 습관을 들인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지? 왜 저거는 저렇게 작동을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그리고 그것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차근차근 하나씩 꾸준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끈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새로운 것을 뭔가 배우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습득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 조금 해봤는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말고 좀 꾸준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실 많은 학생 친구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조바심을 갖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하는 것들. 주변 친구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뭔가를 습득하고 있는 것 같고 배우는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되게 조바심이 생겨서 뭔가 이렇게 뛰어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스텝들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 걸 배우려고 하고 초반에는 뭔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좀 탄탄하지 못했던 기초나 기본 지식들이 나중에 더 중요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쌓으려면, 응용을 하려면 분명히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초 지식과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